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녀 시절에 국악을 공부했다가 또 일본에서 지내시다가 네. 다시 고국을 찾아오신 우리 한양이님 만나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양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소녀 시절 때 국악 소녀였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향은 어디셨어요? 아, 전라남도 구례인데요. 예. 저희 집안이 원래 할아버지께서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요. 공부를 하시다가 공부를 접어두시고 가야금 소리도 나고 장구 소리도 나고 집에서요? 네네 아니 그 공부방에서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률이 나오나 그 어렸을 때요. 그래서 제가 창호지를 옛날에 손으로 이렇게 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봤더니 정말 거기서 막 춤도 추시고 노래도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막 그때 막 울렁울렁울렁 했어요. 그때 몇 살 때의 기억이에요? 제가 8살 때인가. 저는 막 학교 갔다 와서 우리는 학교 갔다 오는데 학교를 안 가고 절로 막 한복 입고 가길래 저희가 저는 웃동네 살고 저희 할아버지 댁은 밑에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때 아무래도 작은 아버지가 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탈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청학동 그 분들처럼 머리를 따고 어린이들도 머리를 따고 그다음에 데님이라고 해 빨간 그 댕기를 따고 그렇게 다니셨는데 저는 정작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거기에 얼씬도 못하게 아마도 길을 막고 계셨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군요. 청학동처럼 머리를 길게 딴 분들이 사는 마을이었군요. 한씨 집안인데 네. 그걸 이렇게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웃동에 살다 보니까 거기를 잘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 와서 생각해서 왜 그랬나 이렇게 한번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탈퇴하신 거야. 거기는 이렇게 그 일심교라고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서당을 다닌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서당을 운영을 하셨고 훈장님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길게 따고 한복을 입은 분들이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아버님은 나중에 거기를 이제 탈퇴하셨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소리가 들었는데 왜 나는 저기 못 갈까 그냥 어영부영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아버님 따라서 서울 올라오게 되니까 서울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국악을 또 그래도 주변에 또 국악주 하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 아버님 주변에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 그 동네에 산동네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그 꽹가리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신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저 그게 이제 귀가 번쩍 들리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또 옛날에 서로 들었던 게 조금씩 가슴에서 묻어뒀던 게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졌었던 거죠. 그 어릴 때 창호지 손가락으로 창호지를 뚫고 훔쳐봤던 그 할아버님 서당 공부방에서 나왔던 가야금 소리하고 그다음에 살풀이 춤도 봤다면서요. 예, 살풀이 춤. 아 그러니 그 감성이면은 서울에 올라왔어도. 꽹가리 소리 나고 그러면 그쪽으로 달려가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텔레비에서 그런 걸 딱 보면 저는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텔레비를 보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5원에 뭐 그 5원 주고 만화방을 막 본다든가 또 그 텔레비를 이 집에는 없으니까 산동네에서 저쪽 집에 가서 텔레비 왜 잘 사는 집에 가서 그걸 보고는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소리가 나오면 오원이 필요 없었고 그냥 그 집에서 구경했는데 채널만 틀면 저 좀 더 보게 해주세요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예전에 테레비 흑백 TV 시절 때도 그렇죠. 우리 국악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가끔씩 명창분들 소리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김소혜 선생님도 제가 봤고 그때 박희 선생님도 이렇게 가야금 쪽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률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옛날에 들었던 그런 가단 띵 또당당 뭐 이런 소리가 들렸던 거 느낌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 소리를 나중에 또 찾아서 좀 배우셨어요? 어땠어요? 배웠어요. 약간 제가 아무래도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조금씩 이제 배웠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거는 또 원하시지 않아요. 절대 반대돼서 그런 쪽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는 끝까지는 못 나갔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조금 아버님 집안의 내림에 있어서 조금
길을 달리 가셨군요. 할아버님은 그 음류를 좋아하시고 분명히 살풀이나 가야금까지도 네. 그렇게 하셨다는데. 근데 아버님은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안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게 그 탈퇴하신 그런 얘기도 안 해주셨고 제 혼자 느낀 건데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그 길을 좀 가보겠다니까 전혀 막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속속들이는 못 물어봤지만 그렇군요. 저한테는 그게 좀 남아있고 왠지 모르게 저희 아버님이 노래를 참 잘하셨어요. 그게 아마 제가 조금 이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버님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국악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라 그런 뜻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니 저희 아버님이 딸만 셋 낳고도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딸을 낳았었는데 그 큰딸은 공부를 참 잘하고 둘째 딸은 또 그냥 고집이 쉬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너무 해봐서 그렇게 또 됐었고 저는 좀 약간 아버님한테 좀 이렇게 아양도 떨고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내공업을 하시니까 네네. 이제 딸들을 다 이렇게 얘는 뭘 시켜 쟤는 뭘 시켜 하고 있었는데 저는 격리를 시키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고를 보내서 격리를 할 생각에 딱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저 국악 좀 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놀래신 거죠. 속셈은 그거였어요. 예. 그 제가 격리를 하마 그러면 저 좀 이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약조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아버님 회사에 격리는 봐준 적 있습니까? 그냥 대충 보고 마음에 들고 하고. 근데 이제 좋은 일은 뭐였냐면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네. 시골에서 이제 친구분들이 오시든가. 아니면 이제 그 간행공업 그 사장님들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장수를 막 네. 만들고 계실 때 네. 잠깐 시간이 나서 네. 그 친구분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또 저를 이용해요. 아 야야 저 손님들을 조금 그 시간 좀 나니까 잠깐 매시고 있어라. 이러면 내가 뭘로 매셔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타다 드리면서 네. 저 있잖아요. 제 노래소리가 어때요? 이러면서 한번 노래를 들어보면 아따 이 집에 뭐 하나 나오게 생겼네. 이런 소리도 들었었거든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셨어요? 그냥 이제 기동냥으로 들었던 네. 뭐 진도라행동인 거 대표적인 거 네. 남한산성도 네. 있고 또 동해나 울산은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 있었어요. 여기서 옛날 추억 생각해서 잠깐 예전에 제가, 배웠던 거. 예, 눈 이렇게 그 청어지를 뚫어서 네. 이제 봤던 그거는 네. 남원산성 올라가 이 화문전 바라보니 수진이 날지니 해동창 보람에 떴다 하바라 저종 달새 석양은 늘어져 갈막이 울고 능수버들까지 휘늘어질 때 꾀꼬리는 짝을 치어 이 산으로 가면 꾀꼬리 수리루 허야 뒤여 허둥가 허허둥가 둥간의 사랑이로구나. 얼씨구 야 참 우리 한양이님 소리 들어보니까 좀 아깝습니다. 옛날에 그 길로 가셨어야 될 뿐인데 세상에. 아유 아버님이 너무요. 진짜 제가 창고지를 뚫었는데 우리 아버지 마음을 못 뚫었어요. 그렇군요. 네. 창고지는 뚫었는데 네, 아버님 맞아요. 마음을 못 뚫었어요. 세상에. 그러신데 우리 이제 한양이님 그 소녀의 꿈을 접고서 나중에 네. 또 일본 생활을 하시게 됐다면서요. 아 그래서 제가 격리를 하고 이걸 안 시켜줄 바에는 네. 저는 가이드를 하고 싶었어요. 아... 예, 1호 가이드. 예, 예, 예. 그때 막 이렇게 어디든 조금씩 돌아다니면 막 경복궁을 가더라도 또 어디를 가더라도 막 이렇게 인솔에서 일본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앞에서 데리고 간 사람이 저게 누군가 하고 봤더니 가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난 가이드를 한번 그만 해보고 싶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거면 나도 한번 꿈을 펼쳐보자. 그러죠. 예. 그래서 가이드를 한다고 그랬더니 너는 격리를 시킬 건데 무슨 또 가이드냐고 또 한 번 예. 아버님은 격리로 어떻게 예, 딸을 오로지 그냥 격리 딸을 예. 오로지 그 귀한 딸을 격리로만 생각을 하셨으니까 제주를 이렇게
타고 나셨는데. 글쎄요. 그래서 저는 그 경위가 안 맞은 것 같았어요. 예. 아, 그럼 결국은 일본을 건너가시게 되셨어요. 예, 그래서요. YMCA에서 6개월 동안 1호 공부를 마치고 그냥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일본에서 생활은 어느 정도나 지내셨어요? 총 합해서 한 13년 살았나요? 그래요. 일본에서 그럼 결혼도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제 운명을 바꿔놓은 길이었죠. 예. 이제 가이드를 하러 간 게 예. 이제 저기 결혼 생활이 유지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자신의 삶을 가이드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은 마음은 안정이 됐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외국을 또 있다 보니까 고국이 생각나서 김치찌개 생각나. 아. 그다음에 또 이제 가끔 가다가 뭐 그 민단에서 또 꽹가리 소리 나. 그러면 아이고. 또 가슴이 또 울렁거리죠. 그래서 저는요 환기풍 틀어놓고 저기 뭐야 후라이팬 들고 노래했었어요. 일본에서요? 네, 한번 그 남한산정 진도아리랑 그런 거 막 이렇게 들었던 거를 못 네. 가니까. 아하. 그런 그 애달픈 마음의 그 소리를 한번 그 환풍기에다가 낸 적도 있습니다. 그 일본 그 민단 그 활동할 때 같이 동참하기는 좀 어렵던가요 그때는요? 그때는 좀 뭐라 그럴까 그 이러도 그 많이 좋지는 않았지만 또 저희 아버님이 마음의 창호지를 못 들었는데 저희 남편도 또 그 비등비등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가정, 예, 과정에 있었으면 고맙겠다. 뭐 이런 장벽이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예. 그냥 마음속에서만 있었죠. 그러셨군요. 예. 그럼 결국은 그 일본 생활을 또 접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요? 그 앞전에 예. 앞전에 자꾸 저희 남편이 예. 한국에 가서 살면 어떻겠냐. 예. 내가 그렇게 국악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또 그때는요 의외로 큰애 하나만 낳고 있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 둘을 딱 낳으니까 이때다. 이제 나는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13년이 흐른 뒤에 이제 한국행을 탄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 아이씨는 가랄 때는 안 가고 왜 안 가랄 때는 가냐. 그래서 모든 게 때가 있는가 봐요. 그때는 툴툴 털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이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엄마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온 거예요. 아 참. 근데 이제 돌아와서 근데 돌아와서 이제 전에 가이드 하려고 일본 가셨다가 결혼하고 또 고국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일본 땅에서 본 것과 한국에서 본 것과 그 또 차이점이 있고 그때는 제가 미스였잖아요. 미스였을 때의 직업과 또 애 엄마로서의 직업과 이게 또 좀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를 하면 좋을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끝에 그때는 이제 99년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막 장애인 비장애인 풀어놓고 마사지 그런 쪽이 많이 이렇게 성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를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여성 직업으로서는 저게 좋겠다. 그리고 애 엄마로서도 저건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길을 택하게 된 거죠. 아, 피부샵을 예, 이제 일을 하시게 됐군요. 그때는 이제 뭐 카이로프랙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피부샵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된 거죠. 그 2005년서부터 이제 국가 자격증이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고 이제 피부샵으로 이제 전향을 한 거죠. 예, 현재 하시는 일이 어느 지역에서 하시는지요? 도봉동 쌍문동에 예. 그 선덕 고등학교 앞에 저기 선덕 여성 사우나라고 있어요. 아. 그 사우나 안에서 제가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한양이님 이제 고국에서 다시 일자를 찾으시고 또 다시 이제 삶을 일구고 계시는데 예전 소녀 시절 때 그 창호지 뚫은 그런 마음으로 국악궁을 다시 뚫을 생각은 없으세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나이도 들고. 이제 내 생활을 애들도 컸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도 저 이제 창호지를 못 들었던 그 마음을 남편도 못 들었던 그 마음을 이제 내 스스로 내가 이제 뚫고 나가야 되겠다. 지금 그런 단계에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이제 가끔 예전에 배웠던 우리 소리들을 흥얼흥얼 좀 부르고 그래 보시나요? 그렇죠. 가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막 좋잖아요. 예.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어디에서도 많이 나오고 제가 딱 오는 해에 국악회였거든요. 예.
그때 90 몇 년도 오니까 국악회 이렇게 돼서 너무 반가웠었죠. 항상 그 마음 속에 깊은 거는 이렇게 잠재돼 있죠. 그럼요. 그럼요. 예. 요즘 흥얼흥얼 부르시는 게 어디 뭐 그런 막 판소리도 있고 남도 육자배기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어떤 노래 흥얼흥얼 하세요? 네, 아마 육자배기 흥타령 같은 거 참 한이 서려 있잖아요. 장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빚었노니 술익자 국화 피자 번님 오자 탈이 돋네 아해야 검은고 둥철아 밤새도록 놀아보리라 해.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네. 꿈이 조금씩 열리겠습니다. 내가 좋아서 부르고 또 주변 사람들도 즐겁고 그러면 그걸로도 어느 정도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마음이 좀 아프다든가 좀 즐겁다든가 누가 생각이 난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런 노래가 더 정겹게 들리고 참 아련하게 이렇게 떠오르면서 저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국악 소녀였다가 또 일본 생활하시다가 고국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도 소녀적 배웠던 우리 소리를 다시 조금씩 찾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취미 삼아서 조금씩 부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취미가 이제 또 나의 일상이 될 수 있게끔 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또 이제 바람이죠. 우리 한양희 씨 다음에는 더 멋진 소리 한번 저희들이 듣는 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